여러분들 합격자 모임 할 날이 금방이에요. 자, 1번 보죠. 랠리의 소멸력 법칙에 따르면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유인력, 소비자를 잡아당기는 힘은 자, 중심지의 크기에 반비례예요, 비례예요? 비례하죠. 우리가 유인력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유인력은 어떻게 구한다?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 비례. 얘와 얘는 반비례.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과는 반비례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나와야죠. 틀렸고. 두 번째. 자, 부동산 투자의 수익은 장래 발생함으로, 맞죠? 장래 발생함으로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장래 상황에 따른 확률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걔를 산술 평균이라 해요? 가중 평균이라 그래요? 가중 평균이라 해야죠. 가중 평균. 가중 평균 방법은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자, 세 번째. 부동산 투자를 통한 총수익은 자,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총수익은 두 가지를 합쳐야죠. 그래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합인데 문제를 보니까 단순히 두 개의 합이 아니라 뭐에 따른이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소득이득은 뭐에 따라서요? 처분이에요? 영업이에요? 영업인 거예요. 임대사업을 통해서 여기에 영업에 따른 소득이득과 그다음에 자본이득은 뭐에 따른 거예요? 처분이나 매각이라고 해야 돼요. 처분이나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 얘는 임대료 수입 순소득을 쓰는 거고, 얘는 자본이득은 가치 상승분을 의미하는 거죠. 가치 상승분을 의미한다. 그래서 영업에 따른 소득이득, 처분이나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중요한 지문이고. 자, 네 번째. 부동산 투자자는 전세금과 대출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고, 맞죠? 레버리지가 남의 돈이니까 이게 남의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부채 비율을 늘릴수록, 이라고 나왔어요. 돈을 많이 빌릴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상승하는 효과를,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올라간대요. 돈 빌릴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이걸 정의 레버리지를 한다. 맞죠? 4번은 옳은 지문이고. 자, 5번에. 자, 어떤 수익률인지는 모르겠지만 종합 수익률이 나왔고 저당 수익률이 나왔대요. 이제 얘가 가장 중요한 거죠. 저당 수익률, 종합 수익률은 총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얘보다 작은 경우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자, 그럼 부등호 표시하고 그러면 얘가 뭘 얘기하냐면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죠. 이자율이 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레버리지? 부의 레버리지. 레버리지가 나타날 때 부의 마이너스 레버리지가 나타날 거고. 자, 그러면 돈을 빌릴수록 여기에 레버리지를 활용할수록 남의 돈을 빌릴수록이란 얘기예요. 남의 돈을 빌릴수록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고 지분 수익률은 하락하고 동시에 투자 위험은 감소해요, 증가해요? 남의 돈을 활용하면 무조건 얘는 위험은 커진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 자, 6번에 자기 자본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순영업소득과 가치상승분을 더한 값에 순소득과 가치상승분을 더한 값에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값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걸로 지분 투자액 나눈데 이거 나누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빼기 이자를 해줘야 돼요. 이자 값이 안 나와서 얘도 틀린 거예요. 틀린 거고. 이자를 빼줘야 했다는 얘기가 나와야죠. 자, 7번에 요구 수익률은 자, 투자자가 투자하기 위해서 만족돼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 얘는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의 합으로 구성되며, 맞죠? 자, 무위험률을 어떻게 읽는다? 예금금리와 국채금리를 얘기하는데 의미가 뭐예요? 위험하지 않는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는 수익률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위험하지 않는 수익률이 뭐가 있지? 예금금리와 국채금리가 있는 거예요. 위험할증률은 위험이
커짐에 따라서 할증해주는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죠. 위험이 크게 느껴지면서 더 원하는 위험 대가를 위험 할증률. 자, 무위험률의 상승은 무위험률이 커진대요. 그럼 요구 수익률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는 거죠. 무위험률이 커져도 위험 할증률이 커져도 둘 다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고. 자, 8번에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로서 공격적 투자자일수록 이라고 나왔어요. 위험 할증률을 크게 요구함으로 라고 나왔어요. 자, 공격적 투자자와 보수적 투자자 중에 누가 위험 할증률을 더 크게 요구해요? 보수적이에요. 공격적 투자자가 아니라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위험 할증률을 크게 요구함으로 요 위험 할증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이 어떻다? 높게 결정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공격적이 아니라 보수적 투자자예요. 우리 학교론에서 말이 없어도 투자자의 위험은 딱 두 가지만 고민하는 거예요. 공격적이냐 보수적이냐. 그래서 8번 틀렸고. 자, 9번에 자, 기대가 요구보다 작은 경우니까 이렇게 붙은 거 표시해야죠. 그러면 내가 5%인데 얘가 2%밖에 안 된대요. 5%를 만족해야 투자하는데 예상되는 게 5%가 만족이 안 됐어요. 그럼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투자한 이 혜택이 아니라 기각되고 투자하지 않고라고 나와야죠. 기각되고. 자, 그러면 기각된다라면 부동산 안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사면 부동산 가치는 점점 하락하며, 얘는 맞죠. 마지막에 이제 기대가 변한다 그랬어요. 기변에서 같아진다. 기대가 작았죠. 같아지려면 어때져야 돼요? 커져야 돼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 점차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9번도 틀렸고, 10번 보죠. 연금의 미래가치란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 말은 연금이 여러 번 있을 때 연금을 합하는데, 합한 금액을 얘기하는데, 단순히 그냥 화폐시장 같이 고려하지 않은 합이 아니라 미래로 보냈을 때, 그럼 뭐가 붙어야 돼요? 이자가 붙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매 기간 일정 금액을 불입해 나갈 때, 자, 그러면 매 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불입은 넣는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똑같은 금액이 여러 번 나오겠죠. 연금이 형성될 거고, 미래의 일정 시점에서, 미래 시점에서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자, 미래 시점에서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연금의 미래가치라 그래요. 말하고 이때 이자 계산은 복리 방식을 채택한다. 맞는 얘기죠. 연금의 미래가치. 아, 저는 그렇게 어렵다, 뭐 항상 여러분들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울 거야. 항상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지금 공부하는 게 학교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직 많이 남았고, 한번 잠깐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11월부터 12월이 있고, 1에서 1, 2월 달이 있고, 3, 4월 달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때 이제 이론을 배워요. 5월 달부터는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가요. 5, 6월에는 기출 문제를 풀 거고, 7, 8월에는 문제인데 예상 문제를 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 10월 달에는 최종적으로 시험 보기 전에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실전처럼 하겠죠. 자, 지금 배우는 것이, 이때 배우는 것은 우리가 이제 100점 만점 중에, 우리 60점을 넘게 합격이잖아요. 그렇죠. 난이도가 하자리가 있고, 난이도가 중자리가 있고, 난이도 상자리가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가 80점, 여기까지가 60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어떤 걸 배우냐면, 요만큼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 이걸 봐봐요. 우리가 요만큼을 적은 건, 이건 기본적으로 공부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이해가 필요하지 않고 외워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보통 40점에서 50점까지는 공부한 사람은 어느 정도 적당히 공부하면 다 풀어내요. 근데 합격을 하냐 못하냐는 요만큼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요만큼을 배우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이. 이걸 좀 더 위에까지 갈 거냐, 요만큼을 넘길 거냐, 이거예요.
1, 2월 달에 배우는 건 이 과정에서 요만큼을 배우는 거예요. 요만큼을 1, 2월 달에 배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 공부한 걸 요만큼을 더 내 걸로 만들면서 요만큼을 배워나갈 거고 3, 4월 달은 이것보다 더 높아지는 것만큼을 배워요. 그래서 3, 4월 달까지 공부하면 80점 이상까지 맞을 수 있느냐 65점을 넘길 수 있느냐가 결정될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때 공부한 걸 문제에 실수하지 않고 잘 풀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 연습인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배우는 건 많지 않지만 우리가 합격 점수를 넘어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에 차지하는 내용을 배우고 있으니까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공부를 좀 하세요. 네. 이거예요. 누가 한 얘기냐면 제가 했어요. 내가 혹시나 남보다 힘들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공부 별로 힘들지 않은데 라는 사람은 다행스럽게 잘 할 수 있을 거고 나는 평생 공부라는 걸 해보지도 않았는데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렵다. 더하기 빼기 하는 것 자체가 나는 또 스트레스다. 남들은 잘하는데 나는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옆 사람 뭔가 좀 잘해 보여. 나는 항상 모자라 보이고 또 모의고사 점수가 또 드러나면 또 이제 이게 확연해져요. 막 괜히 막 우울하고 막 신경질 나고 그렇긴 할 거예요. 뭐 우는 사람도 태반이에요. 근데 그건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전보다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나 이런 게 없으면 힘든 게 없으면 발전을 안 해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좀 힘들다라고 느껴진다라면 과거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유전자가 뭐 어찌되거나. 근데 돈 버는 것과 관련이 없어요. 이 자리에 온 건 합격하기 위한 거지 합격만 끝나면 그 다음에 다음 능력이에요. 공부 잘했다고 돈 잘 버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능력은 별개의 내용이니까 합격하기 위해서 부족한 만큼을 채워나간다 생각하면서 힘들게 느껴지면 발전하고 있다 생각하고 위안을 삼으면서 좀 더 노력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중개사법 공법 공부하면 안 돼요. 2차 생각한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집에서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면 민법과 학개론 해야 돼요. 학개론, 민법, 학개론. 비율을 본다라면 한 민법이 한 60%, 학개론이 한 40% 정도 이렇게 이 정도 비율로 민법이 좀 많아야 돼요. 민법이 처음에 법률 용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좀 더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다만 학개론은 야 내가 뭐 40%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수업했던 내용만큼만은 내가 100% 내 걸로 만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업 중이라도 정말로 집중하고 열 문제 나오는 거 수업 중에 풀었던 기출 문제만이라도 다음에 나오면 무조건 맞추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